이 레드카드는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억울한 레드카드 이렇게 억울한 레드카드라고요? 왜 억울하죠? 뭐 그냥 좀 이따 말씀드리죠. 결과는 예. 난가봐. 왜 난가봐. 왜 날 보고 말씀하시 교수님. 유희주 씨가 질문을 했으니까 유희주 씨 보니까 그런 거야? 네. 나 안 돼. 나 오래 살아야 돼요. 저 오래 살아야 돼요. 유희주 씨가 내 애들이 저 애들이 18개월이에요. 애들이 오래 살. 네? 오래 살아요. 그럼, 오래 살아요. 그럼 23살 된 아들도 난 일찍 죽어야 돼. 자, 억울한 위험 카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우, 난 것 같아. 어우, 난 것 같아. 최영원 씨 지나가고요. 어, 이거 진짜 기분이 이상해. 매일매일 날씨가 좋습니다. 최영원 씨. 다행인 거죠. 자, 두 손 모아 꼭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하은의 후배님. 아니,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완벽하지만, 과연 결과 어떨지. 자, 김하은의 하나, 둘, 셋! 아! 유희주 씨, 나 오래 살아야 된다. 나 오래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동생들이 18개월이다. 난 예금까지야. 예, 관리하고 있는. 안 돼, 안 돼, 안 돼. 유희주 씨. 하나, 둘, 셋! 난 예금까지. 자, 위험한. 억울한 위험. 억울해요? 어,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 네. 자, 최영원 씨. 하나, 둘, 셋! 와! 이미지 씨, 1분이라는 정책을 선택했어요. 더 말해서 없어요, 지금. 어떡해. 아니, 더 봐, 더 봐, 더 봐. 이미지! 하나, 둘, 셋! 교수님, 제가 왜 억울합니까? 내시경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떡해. 이게 뭐지? 이거 보시면 점막이 손상에 대해서 미란, 얇게 까여있거나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파여있는 게 있잖아요. 아주 네. 얕은 궤양. 그런 내시경 소견이었습니다. 사실 유희재 씨는 최근에는 거의 술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하고는 관계는 없을 것이고 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인은 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이 오랫동안 감염되면서 위점막이 약해 있고 최근에 이제 소변이 소원이 돌변하고 너무 스트레스도 쌓이기도 하고 취약한 점막이 손상이 쉽게 온 거죠. 나름대로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진짜 잘 좋은 관리자를 하시는데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억울한 위험이라고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기양